안녕하세요. 화분 만들기에 심취해 있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던 모아이 화분이죠. 지금 핑크스타, 화이트스타가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이번에는 안 죽이고 잘 키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모아이의 머리 스타일을 이제 식물로 꾸며주다 보니까 이렇게 황금 세럼 심어봤는데 파마한 머리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었었는데 몇 개는 선물로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만든 게 이렇게 건물 형태의 모양에서 모티브를 좀 받아서 모양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필름을 좀 이렇게 접어서 각진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흙이 이렇게 보이게 필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세면 여기 이렇게 고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는 몬스테라, 그리고 한쪽에는 율마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몬스테라 친구 등에서 이렇게 지금 새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아침마다 보는 재미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 율마의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율마를 요 위에를 마치 아이스크림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콘 모양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만든 화분인데, 이제 골드 실크 필라멘트로 뽑았어요. 이게 콘을 만들려고 한 건데 뭔가 콘 같진 않지만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물이 나오죠. 그래서 화분 받침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필라멘트랑 모양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로, 그리고 이 초록색과 노란색의 조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만든 화분들 중에서 그래도 잘 팔리고 있는 모델링 중에 하나가 이 TV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전자제품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TV 다음으로 생각해서 만든 게 맥 컴퓨터입니다. 옛날 버전, 맥킨토시 버전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했고요. 이 친구는 좀 이제 화분이 크죠. 요 밑에 역시나 여기도 물이 나오고 화분 받침이 있습니다. 실크 필라멘트로 출력한 거고요. 이 컴퓨터 디자인을 그대로 본따서 이 앞에는 이제 필름 붙여서 만든 겁니다. 스노우 화이트를 심어 놓은 거고요. 야광입니다. 할머니가 이 빨간색을 주셔가지고 색깔이 일부러 대비되게 노란색 맥을 출력해서 심었습니다. 얘도 앞서 소개 한번 드렸던 이제 로봇 모양의 화분이고, 이제 스투키를 머리카락처럼 심은 건데 저는 그 오래된 로봇의 디자인을 본따서 좀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이거 프랑켄슈타인 같다고 그래가지고 화분이 너무 길었나 싶어가지고 그럼 좀 조그맣게 귀엽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싶어서 다시 만든 미니 로봇입니다. 역시나 이제 물은 요 밑으로 나와서 요 입에 고이게 되고요. 이 친구도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철사로 악세사리 같은 걸 만들어서 꼽아주면 되는데, 얼굴이 좀 작다 보니까 안경 같은 거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로봇 가족 화분이 만들어졌네요. 저 건물 모양의 화분들을 만들면서 생각을 했죠. 건물 모양의 또 다른 화분을 만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게 은행 모양의 화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블 필라멘트 대리석 느낌 나게 출력한 거고, 얘는 골드 실크입니다. 요새 달러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은행도 역시 이제 화분 받침이 필요하잖아요. 요 앞에도 이제 필름을 붙여서 흙이 보이는데 은행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물이 새어나오는
부분이 그냥 은행에서 그래 뒤에서 돈이 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물이 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어 놓은 거는 그 돈에 관한 식물 중에 금전수가 제일 유명한데 천냥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열매들이 9월쯤 되면은 빨갛게 된다고 해요. 잘 키워서 빨갛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슈루가 놀러 오면서 화분을 하나 선물해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게임기죠. 게임기 모양의 화분으로 만들었고요. 친구들이 많아서 화면에 안 들어오네요. 은행을 만들게 되면서 뒤쪽에다가 이제 물을 새게 만드니까 앞쪽 디자인이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엉덩이로 그렇죠. 엉덩이로 물이 새죠.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발은 일부러 좀 톡 튀어나오게 했어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게. 필름에 표정도 그려 넣어 놓으니까 더 예쁜데 얘는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 놓은 게 테이블 야자인데요. 어찌나 잘 자라는지 다 지금 새 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꽃집으로 전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식물도 식물이지만 일단은 기존에 없었던 모양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재미난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 있으니까 만드는 게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나면 또 만들고 싶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은 화분 만들기 시즌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3에 아직도 아이디어가 꽤 있긴 한데 지금 놀 데가 없어서 어떻게 만들고 놓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 화분 만들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만들기 하세요.